여보세요? 감식 결과 나왔는데. 아, 예. 일단 혈흔은 곰봉남 씨 혈흔이 맞네요. 뭐라고요? 그런데 지문이 아주 깨끗해요. 아무리 뒤져도 권종욱 씨와 곰봉남 씨 지문 외엔 나오는 게 없어요. 일단은 실종신고 처리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시죠. 오빠, 왜? 왜? 피가 봉남이 피가 맞대. 아, 우리 봉남이 어떡해. 안 되겠다. 경찰만 믿고 어떻게 기다려. 우리도 찾아보자. 오빠 어떡해. 어떡해. 우리 막둥이 어떡해. 형제는 직접 막내 동생을 찾아 나섰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제 동생이거든요. 보시면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.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제 동생이에요. 잘 좀 봐주세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하지만 기약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데요. 그렇게 막내 동생 봉남 씨가 사라진 지 보름째가 되던 날. 이 사람 권 사장님 아닌가?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? 뭐라고? 키 크시고. 네, 네. 아, 저도 조금 더 크고. 네네네. 맞아요. 제 동생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분 여기서 한참 떨어진 데 살 텐데. 어디요? 봉남 씨와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다는 제보.